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28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정책 수립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연계 업무 협약을 질병관리청과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 개방뿐만 아니라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 강중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유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질병관리청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국민 건강 증진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